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양주시 바이오 농업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사용 전후 안전관리에 대한 이론과 함께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선택해 맞춤형 1:1 실습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과 고령자도 농기계를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5월 개관 이후 동두천시가 운영해온 동두천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경기도로 이관해 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은 연간 16만 명이 찾아오는 어린이들의 인기 문화시설이지만 막대한 운영비와 매년 17억 원에 달하는 적자 때문에 동두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의 경기도 이관으로 동두천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기도는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시는 14일 시청 앞 상설 야외 무대에서 제2회 의정부시 도시농업 박람회 개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도시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 제한 구역을 의미하는 GB, 그린벨트를 박람회장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꽃처럼 그린 뷰티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의정부시가 명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